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관위의 승부조작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사전조작도 완전히 승부를 바꾼 겁니다. 종로구는 최종적으로 곽상은 59.92%, 최재형 44.13% 이렇게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조작을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걸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남조선 선관위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관내 사전투표를 7.67% 부풀리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8,805표를 만든 다음에 그걸 투입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종로구하고 광진구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서울의 4.15 총선과 똑같은 방식의 조작이 49개 선거구에 있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편했을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4년 전에 이근영과 양정철이 주도해가지고 3장당 1장을 훔치는 일을 서울에서 해봐서 예,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붉은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60대 30이 나오는 겁니다. 60대 30. 예, 60대 30이 60몇 프로 대 30몇 프로가 바로 서울, 경기, 인천의 4.15 총선에 나타난 후보별 득표율이었습니다. 이렇게 60대 33, 59대 34 종로구에서 64대 32, 67대 31, 62대 34, 61대 35, 63대 33 동별로 60몇 대 30몇이라는 이 수치만 하더라도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 가짜를 어마어마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 거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선거를 하게 되면 50대 50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일투표에 압승을 하더라도 5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일투표에 압승하더라도 55대 45입니다. 60대 30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예산 9천억을 사용하는 선관위가 주도해서 저지른 겁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은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왼쪽이 조작된 상태인 겁니다. 조작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종로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조작값에 대한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20%, 16%, 14%, 20%, 20%, 18% 완전히 미친 수치인 겁니다. 여기서 찾아낸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늘씬하고 날렵한 차이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를 감행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67%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표를 예.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44%인데 그것을 58%로 뻥튀기 해준 겁니다. 표를 8,805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종로구에서 일어난 겁니다.
전국을 분석하면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오늘 이 방송 끝나고 그다음에 속속 여러분들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별도의 여러분들 실방을 통해 가지고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지금 자료가 입수가 됐기 때문에 분석했습니다. 8,80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세표당 진짜 세표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예, 이렇게죠. 최재형 후보가 이긴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을 경우에 4,571표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조작을 예, 8,000표 정도를 조작을 해가지고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번에도 이걸 듣고 넘어가게 되면 나라는 완전히 제가 볼 땐 가라앉을 걸로 봅니다. 예, 정말 예,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